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번에 새로 이벤트가 나왔다고 해서 같이 알아볼 겸 켰습니다. 아, 링크즈는 방송 키자마자 빨리 해서 조져야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생방송 시청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조지겠습니다. 자, 야, 이거 타지를 오늘 확인하고 아침에 약간 먼저 해봤어요. 한번 조금씩 돌아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벤트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공지사항. 이번에는 뭐 크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보죠. 스케치북은 뭐 허기허기니까 자연속성 계승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속성 계승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명은 같으니까 캡처에 들어가서 보죠. 너무 어거지로 막 켜버렸나? 아니. 자, 자연속성 계승기 보시면은 이번에 자연속성 계승기가 나왔는데 여기 디지몬들 완전체 나온다는 거는 이번 이벤트에 진화시킬 수 있는 디지몬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보다 자연속성 계승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속성이죠. 자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돼지개 뭐 이런 자연속성을 쓰는 디지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풀린 공체 중에서 많이 풀린 것 중에 아무래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진화의 탑에서 풀렸던 샤벨레움 같은데, 샤벨레움은 뭐 이문캐스도 나오고요. 만들기 쉬웠죠. 근데 걘 원래 약하기 때문에 잘 안 쓰이잖아요. 자연속성 계승기를 가진 디지몬 중에서 좀 쉽게 만들고 강한 디지몬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연속성 계승기는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후에 뭘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계승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어떤 용도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불, 물, 그리고 빛이랑 어둠, 무속성은 고유기가 많은데 자연속성은 흔치 않으니까 관심 추천드립니다. 뭐 그거 말고도 고유기 자연속성 가진 디지몬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장은 나쁘지 않던가. 근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딱히 뭐 필요한 것 같진 않고 무속성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유기 있는 걸로, 아니면 아예 강한 거 쓰던가. 아예 강한 거에 계승기를 자연으로 붙여주면 쓸 것 같긴 한데 자연속성이 그렇게 쓸만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궁극체 페스티벌 나왔죠? 이것도 캡처 가서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확정으로 궁극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 이벤트 새해 기념 이벤트 이후로, 새해 기념이 아니었죠. 새해도 확정이 아니었죠. 저번 이벤트였죠. 저번 궁극체 캡처 이후로 계속 확정으로 나오네요. 10마리 중 한 마리 정도 확정. 이제 뭐 저번 이벤트랑 처음 이벤트 이후로 저번 이벤트까지 그 사이에 있던 그 전 사이에 있던 이벤트들은 확정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못 오는 사람들 약간 아쉬운 수가 있겠는데, 완벽한 공격 100%일 때 공격력 상승, 속도 상승, 명중률, 이거는 전 괜찮게 봅니다. 체력이 100%일 때, 그러니까 스피드 파티를 짜서 콜로세움이라던가 뭘 돌 때든 먼저 친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하나 끊고 시작하면 세기 때문에, 뭐 웨이브 도는 일반 탐색 던전은 AP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만한지 모르겠는데, 이 100%일 때 상승이 콜로세움에선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끊고 시작하면은 쉬우니까. 다른 거 보죠. 비밀의 회원인데 공지사항에서 보죠. 특효칩을 판매합니다. 이번 특효칩은 보다시피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오는 이벤트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벤트네요. 자석 돌리면은 이게 어려운. 자, 이겁니다. 제 단편이나 조각 디지스톤을 획득한다. 상급 초월급 한정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10회 발생하며 길어질수록 대량을 획득할 수 있다. 최대 10회면은 깬 다음에 이어서 10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로터스먼 프린스 콩알몬이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한 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최대 10회라는 게 확률을 봐서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 이어질수록이니까 이어지는 거 맞겠죠?
지금까지는 약간 다른 특이한 형식이네요. 엑스트라 스테이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저처럼 자동 오토 전투 돌리는 충돌한테는 약간 귀찮은 이벤트인데 좀 더 보죠. 조각을 줍니다. 이번에 메인 되는 건 아무래도 로토스몬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엑스트라 스테이지 확률이 높다.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건 비밀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이번 건 초월급이 두 개고 난이도는 발생률과 이후의 발생률 들어간다. 이후의 연속 발동률이 낮다. 이렇게 돼 있네. 좀 특이한 형식이 됐죠. 칩에 대한 능력은 같으니까 사실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밀의 화원이 개최됐기 때문에 이벤트를 보는 게 그쵸? 특효칩이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 특효칩에는 딱히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지 않는 HP 조금 올려주는 건 똑같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보자면은 우리... 그래, 교환소를 봐야죠. 교환소를 보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이벤트는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네요. 조각 15개, 30개 들어가는 거는 가장 처음 이벤트랑 비슷하죠. 아직까지 초월을 제가 아끼기 때문에 드랍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수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뭐 30개면 적당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궁극체인데 기존 이벤트들은 좋은 궁극체가 있으면은 재료가 차별화가 돼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거 예를 들만한 게 없네. 최근 이벤트에서는 저번 이벤트 예를 들면 되지. 저번 이벤트는 메탈 에테모니 7개였고 밑에 있는 거 20개, 그 아래는 뭐 30개, 60개, 40개, 80개 이렇게 나눴었죠. 스타노우몬, 가이오몬. 이번 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프린스 홀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강림 패스가 에테모니였고 저번이 원메몬, 그 다음이 그 전이 콩알몬이었죠. 저번에 콩알몬이었는데 강림 퀘스트에 나올 만한 궁극체였고 무속성 단일 기술이라 데미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낮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강한 디지몬 아니었고 얘랑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서 이벤트를 풀린 거라면은 크게 좋은 건 없는 거겠지. 이것도 봤는데 약간 좀 부리게 생겼더라고요. 광역기 쓰던데 얘는 본 적 없어 모르겠네요. 센지 약한지.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얘가 나오는데 만드는 것 자체 조각수는 똑같이 들어가요.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궁체면은 댓글에 누가 써놔요. 다음은 무슨 궁체가 한 있는데 정말 좋은 거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써주시던데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아래를 볼까요? 플러그인 있고요. 스톤, 클러스터, 링크 포인트, 분리 패치 있습니다. 이번에도 칩은 없네요. 주집 칩이 없네요. 저는 뭐 이제 세 마리 나왔으니까 스톤이나 분리 패치를 가져갈 건데 가능하면은 칩을 좀 사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칩이 또 없네요. 이번 건 저번 이벤트에 비하면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번 건 조각만 나왔죠? 저번 이벤트. 그렇죠. 전 저번 이벤트는 이것만 했습니다. 자동만 돌렸고 자동만 돌려도 가이오문이 나와서 알아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21개를 맞춰놨어요. 혹시 다음에 쓸 이렇게 21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21개를 일단 선물 맞춰놨고 다음 포인트는 메탈 에테몬에 좋습니다. 메탈 에테몬이 지금 플러스 4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플러스 1이나 2인데 지금 조각이 있으니까 퍼즐 조각이 있으니까 조각을 만들 건데 스타노우몬을 만들겠다 하면서 뭐 각성 안 된 스타노우몬이나 1, 2 이런 거 만들 거면 그냥 차라리 메탈 에테몬 조각 교환해서 플러스 4 뭐 성장기 알로 만든 다음에 걔를 플러스 4 다른 궁극체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얼마 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각성 안 돼 있으면 약할 거기 때문에 각성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메탈 에테몬 추천드립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조각도 저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일단 메탈 에테몬 자체는 고유기가 약하기 때문에 튼튼하긴 한데 쓸모는 없고
7개 하나라는 게 정말 좋죠. 3개밖에 변 안 했는데 저는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얘가 똑같이 강림캐스트인데 얘는 15개, 7개 한정이기 때문에 훨씬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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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뻔했죠? 화면 사이즈 맞나? 자, 그럼 한번 이거라도 보고 넘어가죠. 이거 이번 돌리진 않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동 돌렸는데 지더라고요. 이번 이벤트는 저번이 궁극체였으니까 저번 검은성 기사 저저번 저저번 저저번에 시르게 강자들이랑 비슷해요. 검은성 기사에서는 3웨이브에서 궁극체가 한 마리 나왔죠. 성기사만. 그리고 저저번 7회 강자들에선 블랙오그레임을 한 마리에 완전씩 두 마리 끼고 나왔잖아요. 3웨이브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3웨이브고 완전 좀 8마리, 3웨이브에서는 궁체 한 마리 완전 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7회 강자들에서 단일 기술 썼던 거 생각하면은 메가로그룸은 약간 탱키했죠. 걔는 뭐탱 딜탱 딜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탱커로 나오고 거기가 데미지가 별로 안 세요. 근데 상급 마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슬립니다. 상급 마비가 있는 거슬리는 게 이게 변수가 있죠. 자동 돌려놓으면 얘네가 마비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 이번 로토스몬이죠. 얼굴마담 로토스몬인데 얘네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냐? 얘는 점점 지날수록 나이가 드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도 그러면은 그거 있나 본데 얘는 또 없네. 아트아 안녕하세요. 얘는 또 하얀 게 있는데 얘는 없네요. 얘가 이번 이벤트에 그거고. 야 이거 뭐 지팡이를 두 개나 들고 있네요. 되게 화려하게 생겼네 의외로. 옷만 보면은 무슨 이런 이벤트고요. 이번 이벤트 솔직히 크게 좋은 거를 주진 않네요.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고 드레스를 입혀놨네요. 조각 한두 배로 들어가는 게, 얘가 한두 배로 들어가서는 몰라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뭔진 몰라도 저는 무속성 추천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플스 공간을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블랙어그레임은 만든다 그러고 프린스 공활물 안 만들었거든요. 종이 남아있는데. 아, 이걸 만들고 블랙어그레이브를 만들걸. 그랬으면은 플러스포 블랙어그레이브인데. 됐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벤트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이번 이벤트가 언제 끝나냐면 6일 이벤트더라고요. 14일날 끝나고 아마 14일날 마감이 된 다음에 15일날 새로 이벤트가 변하면 16일날 올라올 것 같네요. 16일날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죠. 뿅!